반대로 얘기하면 꼭 모낭을 효율적으로 채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절개도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죠. 안녕하세요. 유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개식 수술이 더 유리하다던데 그러면 비절개 수술은 꿈도 못 꾸는 것이냐?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머리숱이 적을 때 절개식이 더 유리한 이유는 절개식 수술이 모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꼭 모낭을 효율적으로 채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절개도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죠.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탈모 진행이 없거나 또는 굉장히 느린데 지금 헤어라인 또는 특정 부위에 불만이 있는 그런 경우십니다. 이런 경우는 앞으로 라인이 더 뒤로 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낭을 충분히 가져오더라도, 그러니까 후두부의 숱이 좀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모낭을 더 채취할 필요는 없어지겠죠.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비절개를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. 특히 머리카락의 굵기 하나하나는 괜찮은데 모낭의 숱 자체가, 모낭의 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숱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비절개를 꽤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